좋을까요? 둘 다 만약에 다 하실 계획이면 도큐뮤신 SMP부터 하시는 게 전체적인 결과를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SMP를 먼저 하시고 모발이 시작하시면 한 달 안에 거의 모든 시술이 끝나고 있던 결과만 보면 되잖아요. 1년 1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느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MP에 대해서 약간 어쨌든 문신이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니까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발이식을 먼저 하고 SMP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은 모발이식은 확실하게 좀 두피에 어떤 충격을 가하고 우리가 시술을 하니까 기간이 필요하죠. 흉터 회복, 상처 회복이 다 되는 기간 1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SMP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SMP부터 그다음에 모발이식 하시고 모발이식을 먼저 해보고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 하시면 모발이식을 먼저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